네, 두 번째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가 매년 5월 1일만 되면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름이 나왔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의외로 이번에는 그 금융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업종이 이제 여기에 지정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5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노동절이죠. 노동절에 이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갱신을 하거나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업체나 아니면은 퇴출이 되는 업체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 두나무가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상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정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빗썸 코리아도 어쩌면은 대기업으로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지정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산 규모가 5조냐 10조냐 규모에 따라서 또 규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집단이 우선 지정이 되면은 우선은 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밝혀야 되는군요. 네, 네. 이게 상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를 하는 그 공시 사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금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거 이외에도 공정위에서는 이제 만약 10조 이상 넘어갔다 뭐 혹은 총수 일가가 좀 이런 얘기하긴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총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대표가 지정이 됐다. 뭐 지금 현재 그 이 빗썸 같은 경우 송치형 대표님이 이제 의장이 거기에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총수로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만약 허위로 이런 공정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총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제도권에서 이걸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거래소가 그 금융업법에도 안 들어가고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규제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가장 큰 이슈 정확히 해서 이게 5조짜리냐 아니면 10조짜리냐의 그렇죠. 그 기준을 뭐가 가지고 얘기하냐를 지금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몇 조로 보세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불행히도 한 10조대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보안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이 예탁하는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예탁금도 결국은 여기 이 회사 측에 귀속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산으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국은 10조짜리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이 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대기업 지정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예탁금이 과연 두나무의 자산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이제 10조의 그 대기업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고강도 제재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만약 그렇지는 않고 요거는 별도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5조 정도로 본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결국은 추후에 이런 그 거래소를 대기하면서 IPO를 대기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IPO를 진행할 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의 자산 총계가 10조 1,50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예치금이 5조 8천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치금이 과연 이 자산으로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규제 가능성이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소장님께서는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5월 1일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현재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업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업계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놓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그렇게 거래를 한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얼마나 그거를 보상해 주고 그거에 담은 담보를 최소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비 그 예금자 보호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거 해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김성규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